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오늘도 우리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끝나면 좀 쉬는 시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다들 일 끝나면 뭐 해요? 일 끝나면 저는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혼자 드라이브 하면서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우리 셰프님은요? 저도 워낙 근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딱히 시간이 없어서 똑같이 저도 드라이브 하면서 드라이브. 음악 듣기? 그게 그냥 유일한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군요. 네. 일 끝나고 나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에너지도 충전하고 이럴 만한 일이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맞아요. 아, 우리 다이닝 식구들은 아쉽네요. 혼자 하는 시간이 많네요. 아쉽게도. 근데 오늘 우리 다이닝 찾아줄 손님분들은 이렇게 일 끝나고 멋진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래요. 너무 기대되죠? 드라이브 말고요? 그럼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폴밴드 회장을 맡다가 원래 회장직을 넘겨주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 해안경비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승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경찰청 경무계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또 폴밴드에서는 드럼을 맡고 있고 또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좀 잡다한 일을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의 해안경비단 이경비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폴밴드에서는 보컬 겸 음악 감독을 하고 있는 오태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저희가 이제 폴밴드 세 분을 모셨는데 일단 폴밴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밴드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저희 폴밴드는 그 2009년에 창립이 됐고요. 경찰관들하고 그 우리 경찰청에 근무하는 행정관님들, 그 다음에 경찰 가족들로 이루어진 순수 아마추어 음악 동호회입니다. 절대 뭐 음악을 뭐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고 그냥 진짜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하고 싶어서 와서 그냥 모여서 하는. 예. 요즘 우리가 좀 트렌드로 하고 있는 문화경찰, 제주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문화경찰. 세 분 다 지금 다 경찰 분들이시고. 네. 근데 저는 사실 경찰 분들이랑 우리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맞아요. 이렇게 딱 약간. 예, 원래 또 잡으면 예. 갑자기 등을 바로 잡게 된. 그리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되는 게 있어.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이렇게 잡아. 근데 세 분을 뵈니까 너무 그냥 그죠 옆집에서 뵐 것 같은 편안한 이미지여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세 분이 이제 지금 폴밴드 이제 밴드 활동을 그러니까 동호회 밴드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파트가 있으시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보컬이고요 원래. 요즘은 이제 보컬이 저보다 워낙 훌륭한 보컬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는 잠시 보컬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저기 좀 한 발치 물러서서 행사 저기 공연할 때 이제 그냥 진행 정도 조금 이렇게 이끌어가는 정도만. 네, 사회 진행 정도만 맡고 있고요. 저는 지금 드럼을 맡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드럼은 아니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해오면서 처음에는 보컬로 오디션을 보러 왔었다가 약간 실력의 미진함을 느끼고 네. 오디션 봐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네, 밴드에? 네. 네, 네. 아, 네. 모두가 다? 네. 그냥 음악에 대한 열정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 무슨 뭐 딱딱한 오디션이 아니고 아, 예, 하고 싶은 사람 들어와라 해서 네. 들어오고 아, 들어왔으니까 한번 그래 너 끼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그냥 봐서 다 오케이지 뭐 떨어지는 사람 없어요. 오디션 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 저는 지금은 이제 폴밴드 메인 보컬을 맡고 있고요. 원래 이제 임원진이 저희가 좀 바뀌면서 음악 감독이라는 자리를 좀 회장님한테 부탁을 받아가지고 근데 아까 그 오디션 말씀하셨는데 그럼 합류 과정이 좀 자세히 궁금해요. 밴드를 들어가게 된 계기가 제가 2020년에 경찰 이제 조직에 들어오면서
지구대 파출소에 이제 처음에 근무를 하죠. 어. 이제 근무를 하는데 청장님이 이제 한 번씩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제 뭐 감독 순시 겸 이제 오시는데 오실 때 이제 제가 장기자랑으로 노래를 이제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 그때 노래 하시는 거 좋아하셨구나. 예, 근데 그때 청장님이 이제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셨지만 김원준 청장님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곡을 김원준의 쇼를 개사를 해서 네, 저희 이제 지역 이제 경찰에 대한 애환이라던가 네, 아니면 이제 저기 도민들에 대한 이런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개사를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거기 같이 계시던 저희 주임님이 너 혹시 폴밴드라고 아냐 거기 해보지 않겠냐 하셔서 그때 이제 회장님하고 계셨으니까 바로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다들 사실 경찰분들도 바쁘시지 않나요? 그렇죠. 업무 많으시죠. 예. 네. 예, 그러시죠. 네. 엄청 바빠요 지금. 지금 비상 시국에 지금 제가 휴가 연가를 내고. 네, 사무실 눈치를 보면서. 네, 이렇게 바쁘신데 또 그래도 밴드를 이렇게 시간을 다시 짬 내서 하시는 거죠. 개인 시간 내서 하시는 건데 그런 밴드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들이 다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숨길 수 없는 끼? 결국은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드러내고 싶은 그런 감수성, 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또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사실 이제 경찰 일이라는 게 엄청 경직되고 좀 이렇게 밝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마주하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저희도 감정을 드러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감정 없는 로봇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음악을 또 같이 선후배들끼리 이제 같이 하다 보면은 이게 그 감정이 이제 감정 세포가 이렇게 생기고 이제 막 그런 그렇게 좀 억눌려 있었던 게 조금 발산이 되고 그러면 또 돌아가서 또 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주민들한테도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고 약간 선순환 되는 것 같고 진짜 그렇겠어요. 드럼을 친 이후로부터 더 근데 평소에 그럼 연습 어떻게 하세요? 교대 근무하시면서 시간 없으실 것 같은데 연습실이 경찰청 안에 네, 저희 제주경찰청 안에 지금은 제주경찰청 안에서 저희 대강당 은광홀에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습을 잡는 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근무가 우리 경찰관들은 뭐 교대 부서고 다 근무 체계가 좀 다른 뭐 지구대 파출소 다르고 우리 본 근무 다르고 또 우리 근무하는 해양경비단 같은 데도 또 이제 근무 체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다 쉴 수 있는 공통에 다 쉴 수 있는 날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연습을 할 때 한 번 할 때 좀 빡시게 한번 네. 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조직은 경찰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움이나 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다 해소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직원분들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저희 조직뿐만이 아니라 제주 도민에게 오히려 저희 이런 공연과 문화생활 그리고 이런 저희의 긍정적인 분위기들을 좀 더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지겠네요. 주말이 저희는 기다려지는데 저희 식구들은 주말이 안 기다려요. 아, 주말만 되면은 없어지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연습을 하시니까 어디 갔다 왔어? 아이 뭐 저 비상 걸려가지고 잠깐 어떻게 방송 나가면 이제 다 하셨네 어떡하죠? 제가 우리 애가 큰 애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어릴 때는 솔직히 데리고 다녔어요. 네, 연습실로 갔다 올게 해가지고
가자 아들아 해가지고 가서 이게 갔다 오는데 여기는 아직 애들이 없어서 이제 아마 곧 있으면 이제 나올 건데 아마 이제 저의 과거가 다시 또 이제 예, 뻔히 보인 눈에 보이는데 그냥 눈 감아 주신 거죠. 그렇죠. 이제 와이프 참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보. 밴드 활동을 하면 사실 뭐 개인 시간 드리고 사비 들여서 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지원 같은 건 없나요? 야, 이것도 1급 비밀 사항인데 이것도 풀어야 되나 이거? 사실 뭐 특별한 후원자라고 해서 뭐 주기 하는 건 없고요. 우리 다 우리 직업인들이고 그래서 각자 회비도 내고 축가 같은 게 또 가끔씩 우리 경찰관 축가 같은 것도 이제 그냥 우리 그냥 저 아주 그냥 뭐만 조금 그냥 성의만 좀 그런 것 같은 거 조금씩 모으거나 아니면 없을 때는 저 회비 모아서 예. 특히 공연 때 같은 때는 우리 특별 회비를 모아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열악합니다. 예. 청장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청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저 청장님 각서 단 대장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우리 저 좋은 일에도 쓰고 이게 우리 문화경찰 발전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아, 예, 도와주십시오. 너희도 빨리 옆에서 같이 도와주세요. 자, 도와주십시오. 예. 도와주세요. 아, 또 그리고 그 예산 때문에 이제 말이 나왔는데 진짜 오늘 딱 못을 박자 이 방송에서. 그 전에 그 회식할 때 아, 이거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가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회장이 될 때는 돈 1,000,000원을 기부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위촉되신 겁니까? 저희 와이프는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각자에게 경찰이시다 보니까 계급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 밴드 내에서도 그 약간 계급의 영향을 좀 받으시나요? 그런 건 전혀 없죠. 예, 예. 굉장히 수평적인. 아니 근데 그거를 제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급으로는 제일 막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 감독을 제가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민지도 알겠지만은 음악 감독으로서 제가 딱 일을 하게 되면 계급이 없어져요. 네. 2019년도에는 그 청장님이 우리랑 활동을 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 뭐 청장님이 뭐 우리 조직 내에서야 계급이 제일 높지. 뭐 우리 밑으로 딱 다 인수할 뻔. 나 저 그때 회장 할 때니까 저한테 딱 경례 딱 붙이고 딱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같이 연습 저기 합주할 때는 그 떡볶이 이렇게 막 사들고 오셔가지고 네. 진짜 분위기가 네.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약간 딱딱한 정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너무 화기애애한 네. 분위기네요, 진짜. 근데 아까 우리 민지님 이제 많이 이제 속상한 일도 있으셨다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잠적하셨다고. 그게 무슨 일이에요? 잠적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보컬로 들어왔다가 이제 이게 다른 멤버들한테도 이게 제가 이제 노래를 할 때 이제 다른 멤버들이 다 악기 세션 맞춰주시잖아요.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약간 이게 제 스스로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때는 이제 너무 미안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마침 약간 마음의 병 같은 느낌으로 좀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약간 이제 피부가 아토피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병가까지 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안 좋아서 이제 막 대인기피증까지 이제 생길 정도로 이제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드럼을 배우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냥 찾아갔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니 지금의 너무 밝은 모습과는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네. 원래 우리 밴드를 하다 보면은 이게 중간에 잠깐 반짝 활동하다가 안 나오고 반짝 활동하다가 안 나오고 이게 그런 멤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때 또 우리가 민지가 또 중간에 안 나오니까 얘도 또 이제
스쳐가는 인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따라란 나타나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더니만 벌써 부회장 자리를 꿰차가지고 이 세 분이 근데 이게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이렇게 뭐 꿈이 음악이신 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했었거든요 네, 7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쳤어요 지금은 이제 실력이 많이 녹슬어가지고 잘 치지 못하지만 근데 그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면서 음악에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 제가 고3 때는 부모님한테 실용음악과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도 세대가 있으신 분들이라 말씀하시기를 그런 실용음악과를 가는 사람들은 타고나는 사람들이다 머리도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되게 저를 회유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질 못하니까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과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또 기타를 독학하게 됐거든요 네, 기타를 독학하게 되니까 이제 학교 대학 복학하면서 버스킹 길거리 버스킹도 저 혼자 그냥 공연하러 다니고 네네 버스킹을 하다 보니까 또 음악에 대한 꿈이 또 생겨서 이제 오디션도 나가보고 오디션이요? 네 오디션이요? 그때 이제 케이블 방송이죠 엠넷 슈퍼스타 일을 할 때 네, 그냥 경험 삼아 오디션을 한번 나가봤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 아 방송에 나오진 못했습니다만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꿈이 또 가수가 아니면 경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 여기까지면 됐고 이제 음악은 취미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경찰 시험 준비를 하고 들어왔는데 또 어떻게 보니 이제 연결이 잘 돼서 또 여기서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두 개의 꿈을 이루셨네요 네. 경찰 돼서 노래도 하시고 정말 이렇게 가지각색의 그런 매력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시는데 이게 약간 이게 좀 삐걱된다 그래야 되나? 서로 좀 안 맞을 때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딱 맞아 들어갈 때 그때 그 묘미가 엄청 크다고 하던데 그 맛에 음악하는 거죠? 너무 그건 너무 희열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음악 감독이다 보니까 모든 음을 다 들어야 되고 드럼 박자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가 갑자기 탁 맞는 순간이면 전 등 뒤에서 전기감을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연습할 시간도 없으시지만 그래도 할 땐 좀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승업님은 승진 시험이 있으셨는데도 연습에 매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봤어, 근데. 어머, 정말요? 이야. 아니, 그건 옛날 얘기인데 그거. 폴밴드 정기 공연이나 이제까지 무슨 자선 공연이나 이런 거를 거의 연말에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승진 시험도 거의 연초, 1월 초에 거의 1월 중순쯤에 하거든요. 초에서 중순. 그냥 매일 그게 겹쳐요. 자기 공부해야 되는 시간하고 이거를 다 같이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하긴 했는데 근데 뭐 희한하게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스트레스를 거기 가서 풀어서 그런 건지. 예.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폴밴드를 포기를 못하는 거지. 오늘 준비된 음식은 제주를 대표하는 떡인 지름떡이고요. 이거는 제가 메밀 대신에 찹쌀가루를 쳐서 제가 직접 반죽한 다음에 숙성하고 직접 구워서 준비해 드릴 거예요. Say it's true. There's nothing like 너무 예쁘다.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 오늘 제가 톡톡 다이닝 메뉴로 준비한 메뉴는 그 제주를 대표하는 떡 중에 하나인 제주 지름떡을 준비했습니다. 지름떡. 아세요? 네, 그 여기. 노래 불러서 지름떡이에요. 맞아요. 노래 이렇게 질러서.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요 제주 지름떡은 일반 육지 떡과는 좀 다른 게 이제 육지는 쌀이 많지만 제주는 쌀이 많이 안 나와서 이 육지 떡보다는 화려하진 않지만 단순하고 담백한 게 제주 떡의 특징이에요.
이 지름떡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에 먹었던 귀한 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모양이 좀 신기한 게 톱니바퀴처럼 네, 생겼죠. 네. 그리고 이게 또 별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름떡은 되게 심심한 메뉴 중에 하나예요. 그냥 떡만 하나 나오는데 재미가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브런치 메뉴로 많이 먹는 에그 베네딕에서 아이디어 얻어서 지름떡 에그 베네딕으로 변신해서 한번 메뉴를 준비해봤는데요. 보시면 맨 밑에 빨간 색깔 보이는 거는 이제 킹크랩을 잘라가지고 소스랑 버무려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지름떡인데 제주는 원래 옛날 메밀가루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채가 많이 나와서 유채기름으로 튀기는데 저는 오늘 찹쌀가루로 떡을 한번 만들어서 튀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란이 있어요. 요거는 서귀포에서 가지고 온 유정란이라는 건데 요거는 닭이 거기 농장에 나오는 유기농 야채만 먹고 자라서 더 노른자가 색깔이 진하고 더 담백한 맛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레드프릴이라는 허브를 올려서 마무리했고 빨간 색깔은 비트 파우더로 올려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숟가락으로 다 찢어서 완전 섞어 드셔야 제일 맛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별 이야기 잠깐 드리면은 제가 요 메뉴 공부하다 보니까 떡이 다른 의미로 천지 1월 성신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 뜻을 해석하면 뒤에 1월 성신이 해의 신, 달의 신, 별의 신 그렇게 해서 지름떡을 그 별의 신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떠 있는 별처럼 항상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경찰관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 별을 만들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이거 우리 어릴 때 제주말로 식게 때 뭐 먹는 맞아요. 네. 근데 이거 또 이렇게 먹어도 되는 겁니까? 네 드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야 이런 진짜 그 어릴 때 먹던 거랑 어떤 맛이 다른 게? 진짜 좋아해서 어릴 때 이거 먹다가 병원에 간 적도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서. 예. 확실히 이거랑 그 계란이랑 이렇게 다 섞어서 이렇게 하니까 촉촉한 맛하고 바삭한 맛이 같이 엄청 맛있다. 아우 우리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까지 알게 돼서 불철주야에서 소름 돋았어. 그 별이 이렇게요. 우리 별이 되자. 야 오늘 우리 제주 폴밴드 분들, 이 제주 경찰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 경찰은 전국에 다 있잖아요. 전국 그 밴드도 청마다는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협연을 하자 아니면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자라고 초청이 이제 종종 들어오는데. 그거를 사실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저희가 갔던 게 그 2019년도에 부산청 해운대에서 하는데 그제 협연이 와가지고 그때 한번 가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 다른 청에서도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못하니까 그게 조금 여기 지역에 아무래도 다 항공편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 또 반대로 육지에 계신 또 밴드분들, 네. 경찰 밴드분들 오시는 것도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일정을 이게 밴드라는 게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그 일정을 다 맞추기가 사실은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겠어요. 이게 제주 지역은 항상 그 이동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좋은 점이나 좀 장점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것도 느끼신 적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 지역이라서 있는 장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9월 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버스킹을 저희가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광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장소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는 게 이제 해수욕장, 관광객들 많은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공연을 하고 저희 단합대회 하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버스킹 하는 의미가 뭐 딱히 원래 뭐 길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그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또 홍보가 또 자연스럽게 될 수 있으니까 또 육지에서도 많이 또 내려오셔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주 폴밴드가 사실 뭐 음악 아까 동호회라고 하셨지만 실력들이 저희가 굉장히 사실은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겸손하게 맞고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 음악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굉장히 실력 있는 밴드신데 실제로 이 공무원 음악대전이
엄청 치열하죠. 이게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전국에 303개 팀이 왔는데 그중에 단 16개 팀만 본선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려 금상을 받으신 제주 폴밴드! 오! 그때 보컬이 누구? 오승호! 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아, 이걸로 했습니다, 이걸로. 2014년도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 거의 10년, 거의 10년 정도 됐네요, 이제. 한 번 더 나가야지 이제 우리 새로운 저 보컬이 왔으니까 그때는 뭐 금상이니까 이제는 대상으로 대상 가자 꼭 대상 오 와 너무 기대됩니다 야. 근데 지금이야 사실 이제 합도 맞으시고 이제 같이 밴드 생활 오래 하시면서 뭐 굉장히 노련해지셨겠지만 그래도 첫 무대 때는 너무 떨리고 사실 예. 실수도 좀 하시고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첫 무대 경험담 들려주세요. 첫 무대는 어떻게 했는지 조차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제가 2010년도 그때 연말 공연 때인 것 같아. 그때 서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겨울이었어요. 막 그 뭐 연이라는 노래도 부르고 막 했었는데. 막 그냥 음이 막 한없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처럼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경륜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이렇게 좀 나오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어디 근무하는 누구입니다. 노래 부르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고 진짜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네. 저는 일단 드럼으로 첫 무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연습만 해가지고 혼자 개인적으로 연습만 해가지고 이제 처음 무대를 나간 거잖아요. 첫 무대가 이제 뭐 정기 공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직원분들 결혼식 축가였어요. 축가했는데 조금 이렇게 밝게 해보자 해가지고 뭐냐 싸이 예술이야 하고 막 그렇게 좀 밝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드럼 자체가 이제 박자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 그 밴드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럼이 안정적으로 가야 밴드가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이제 연주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가졌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즐기자. 네, 좀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진짜 네.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공연을 준비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게 되거든요. 왜냐면 공연 때문에. 그럼 일주일마다 바뀌어 있어요. 그만큼 연습량이 진짜 많은 거예요. 태령님은 첫 무대 완벽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맞아요. 네, 왠지. 아니요, 완벽하진 않은데.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긴장은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게 어릴 때부터 버스킹을 하면서 이게 생기다 보니까 긴장하진 않았는데 제가 항상 공연하면서 실수하는 게 가사를 꼭 틀리거든요. 안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틀린 거를 모르세요. 저만 알고 있는 너무 거죠. 잘해서?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가사를 넘기는 건데. 너무 잘해서 네. 모르시는 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제 공연 끝나고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만 티 안 내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 화가 나는 거죠. 아, 그 왜 틀렸을까?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래도 하려면은 완벽하게 해보자라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래할 때. 그 태령님은 또 부모님이 음악 하시는 거 반대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 밴드 하니까 반응이 어떠세요? 좋아하세요? 저희가 청에서 가족음악회라는 거를 청에서 준비를 해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이제 와이프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시간이 돼서 이제 오셔서 봤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음악을 반대하셨고 계속 저보고 경찰 시험을 준비하라고 계속 추천을 해주셨어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자기 취미 활동을 자기가 좋아했던 걸 하는 걸 보시니까는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신 거예요, 정말. 네. 대상 받는 일만 남았네요. 아, 꼭 받아보겠습니다. 돈 1,000만 원 하고 대상. 근데
그 아까 이제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그 공연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뭐 이임식, 취임식 아니면 결혼식 공연도 가시고 근데 그게 공연 의뢰가 많이 들어오나 봐요. 예, 네, 이제는 뭐 제주 폴밴드가 우리 경찰에 사실은 대표적인 얼굴? 아니, 그게 그렇게 돼 버렸어요. 뭐 사실 뭐 돈이 안 돼서 그렇지. 모든 공연 다 하고 싶어요, 저희들. 근데 돈 이제 시간적으로나 이런 게 조금 안 돼서 못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 내부적인 행사 외에도 이렇게 외부에서 초청해 주는 행사는 사실 다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죠. 이제 각자 또 근무를 빼야 되고 내가 근무를 빠지면 다른 동료들은 또 이렇게 그만큼 또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부럽고 멋있고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 각종 행사 시 제복 입고 공연하는 모습도 화려하고 멋진데요. 그 근무 시간 외에도 쉬는 날마다 이제 서로 모여서 합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승업님이 이제 공연에 가셨다가 실수하신 적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제가 보컬에서 이제 보컬을 이제 내려놓고 예, 우리 새로운 보컬들에게 이제 전권을 다 주고 내려온 계기가 됐는데 퇴임식 때 한 이틀 전인가 이렇게 곡이 의뢰가 와서 그 곡이 되겠느냐 해서 우리끼리 한번 맞춰봤는데 연습할 땐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맞춰보고 이거 해도 될 것 같다. 그때 이걸로 하자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네. 이거를 하다가 해서 장황하게 전주가 딱 가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음이탈이 그냥 완벽하게 나는 바람에 시작부터 중간도 아니고 시작부터 탁 나가지고 하려고 왔던 우리 저 태룡이도 아니 뭐지? 당황했어요. 그때 정말 흑역사입니다. 저의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나 이제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 노래 안 한다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때 흑역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맞아? 틀려? 다시 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긴장돼 이게 쟁반 노래방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해뜬 눈부시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찬 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그늘 밑 그 향기 다 하는데. 그 앞에 좀 편집 좀 해주세요. 안 돼. 아 이거 안 되네 이거. 아 계속 안 되는데. 아 오늘 뭐 이 정도면 서력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 보컬의 노래를 들었으니 현 메인 보컬의 노래도 저희가 청해 듣겠습니다. 따스한 햇살 가득 가슴에 꽂아 가벼운 기분으로 바람 가르며 그대랑 가슴 벅찬 기쁨과 단둘이 Fly away 하늘 가득 흘러가는 구름에 이름을 새기며 또 난 그댈 바라봐요 참을 수 없죠 수줍은 그대 뺨에 키스를 Fly away I will fly in your eyes 우리 바라보는 햇살 속을 달려요 이렇게 좋은데 Fly in your heart 사랑이란 그런 말조차도 모자라 Everywhere every time 감사합니다. 와 대상 받겠다. 야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각자의 색깔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응. 이러니 제가 은퇴를 안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그 실수하는 부분은 계속 실수하게 되네요. 저도 이제 요리를 할 때 이제 사람의 취향이나 무드를 보고 음식을 아까 만든 것처럼 고르는데 우리 밴드분들도 레파토리를 정할 때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뭐 사람의 취향이나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제주 폴밴드만의 그런 레퍼토리를 받는 비장의 무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리가 그 경찰관이라는 것 때문에 그 몇 곡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축가 같은 데 가면은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곡이 그 아름다운 구속. 구속, 구속. 예. 네. 근데 가사말도 너무 좋고 네. 중간에 뭐 모 직원은 막 수갑까지 들어가서 이야기도 하고 제가 이제 축가를 부르기 전에 멘트를 조금 그렇게 날려주죠. 아, 이번 자리를 뭐 마련으로 해서 저 평생 누구의 유치장에 가둬두시고 하면서 그런 선곡들을 조금씩 사실 해놓긴 합니다. 아 네. 이건 정말 경찰 분들만 하실 수 있는 네. 멘트고 네. 노래네요. 형님은 이제 아름다운 구속이면 저는 이제 요새 신호등으로 바뀌어서 아, 이무진의 신호등을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탑동에서 다문화 그 축제가 한번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연을 한번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앞에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공연장 앞에.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무진의 신호등이 딱 시작되자마자 애들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즐겁게 했던 그 기억도 있고 저희가 처음에는 그 직업 때문에 이렇게 곡을 정하긴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도 아 이 곡은 이제 계속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름다운 구속을 쓰시고 저는 이제 신호등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쨌든 직업에 좀 맞게 이렇게 해주면 그냥 이렇게 잘 웃어줘요. 맞아요. 멘트를 이렇게 한번 날려주면 네. 관객들 반응도 네. 훨씬 네, 더 좋고 그러면 저희도 막 신나가지고 더 같이 신나게 하고. 근데 우리 제주 풀밴드가요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공연도 많이 다니시지만 실제로 이제 자선 공연, 자선 음악회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거의 매 공연 때마다 저희가 자선을 많이 했었어요. 그 수익에 대해서 기금으로 수익금으로 이제 기부를 하고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죠. 이제 앞으로 맡으신 이제 부회장님, 저 감독님께서 이제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할 것으로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9월 달에 저희 버스킹 공연 하나랑 이제 연말에 이제 가능하면 자선 공연으로 해서 네, 크리스마스쯤으로 해가지고 좀 따뜻하게
이렇게 폴 밴드 하시면서 음악 하시잖아요. 뭐 음악의 힘, 뭐 함께하는 힘, 뭐 이런 걸 느끼는 순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음악의 힘이라는 게 이게 보면은 언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연령이 달라도 음악은 진짜 딱 하나로 묶어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딜 가더라도 보이스피싱 예방이라든가 이런 그런 예방 차원에서 뭐 행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설명을 가거나 할 때 저희 이렇게 같이 뭐 찬조로나 이렇게 공연으로 가면은 훨씬 더 집중력도 좋고 이제 하나로 소통이 돼가지고 저희가 할 전달을 할 그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잘 전달로 되고 녹아들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로 만드는 그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말로서 표현 못하는 건 음악으로서 네. 우리가 무조건이라는 곡도 먼저 했었는데 자 112 신곡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그렇죠. 네. 맞아요. 폴밴드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의 네. 힘이네요. 진짜. 이제 이거는 외부적으로 보여질 때고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밴드 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음악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지만 음악 하나로 모인 거라서 그 음악으로 서로 즐겁게 지내고 있는 걸 제 눈으로 목격도 하고 다 봤고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네. 멤버분들이 다 다른 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음악이라는 공감대 하나로 만난 인연이다 보니까 너무 소중하고 그만큼의 이게 음악이 진짜 대단한 힘이 있구나 많이 느끼죠. 이게 밴드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각자 다 파트가 다 다르지만 이 파트가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정말 딱 그게 완성이 되는 느낌인데 우리 제주 폴밴드를 보면서 참 서로가 서로를 많이 이해해주고 또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정말 똘똘 뭉쳐 있구나라는 게 너무 오늘 많이 느껴졌어요. 세 분 지금 이제 폴밴드를 하고 계시지만 직장인 밴드잖아요. 이거 네. 직장인 밴드가 이렇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오랜 기간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뭐 관심이죠, 관심. 자기의 관심이고 열정. 이거 솔직히 말해 누가 와서 뭐 대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식어버리면 순간 이게 또 싫어져서 또 잠수 타는 거지 뭐. 저희가 이렇게 막 행사도 같이 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제 뚫고 나가서 이제 같이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또 쌓이다 보면 그게 또 추억이 돼가지고 이게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악 감독 맞는데 계급은 제일 낮고 하지만은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다 들어주시거든요. 불평 불만 안 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제가 만약 이 곡을 선정한 이유가 이렇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그걸로 하자 다 인정해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도 오히려 서로가 다 배려를 하면서 이해를 해주고 있고 서로 근무 시간이 다르고 다 자기 개인 일정이 있지만 그것도 다 배려를 해주시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장수 밴드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 같네요, 진짜. 그러면 직장인 밴드를 하기 전과 후에도 달라진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초임 때부터 들어와서 이제 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음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그 스펙트럼이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 삶의 스펙. 네. 이 밴드를 안 하고 있었다면은 그냥 제 일만 하고 그냥 이제 조금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렇게 있다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네 이런 경험 진짜 인생에 다시는 못 해볼 이런 경험도 해보고 네. 밴드를 안 했으면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 경찰에 더더욱 소속감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밴드를 함으로써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연을 할 때마다 그 제복을 입고 가서 공연을 하고 우리를 또 스스로 홍보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소속감 아이고 어디 가서 저 더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우리의 그 이 주민들과의 어떤 친밀감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처음에는 솔직히 좀 귀찮았거든요. 왜냐면 저 혼자만 했었고 괜히 시간이 뺏기는 거고
연습 시간 나와야 된다고 해서 괜히 주말에 시간 뺏기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밴드 연습 시간이 일상 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너무 좀 안식처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냥 집이나 같은 느낌이에요. 집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집이 더 좋죠, 그래도. 수미야, 사랑한다. 나 집이 더 좋아. 못 들어갈 뻔했어요, 그죠? 네, 아, 큰일 날 뻔. 네. 아, 우리 오늘 제주 폴밴드 정말 너무 에너지 좋으시고 너무 끈끈한 우정, 이렇게 동료애로 뭉친 밴드입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 당연히 있고요. 이 세 분 오늘 마지막으로 멤버분들에게 서로 한마디씩 좀 남기고 싶다면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아,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동료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너무 좀 근데 저 딱딱 받아. 아니고요. 진짜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이제까지 뭐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뭐 회장이나 이제 총무를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행사 같은 걸 제가 거의 주최를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안 따라와 주면 너무 힘든데 정말 같이 너나 할 것 없이 와서 같이 해주고 진짜 아까 배려해주고 같이 협업해주고. 각자 알아서 자기 맡은 바 열심히 해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도 정말 아까 장수 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영원히 그냥 경찰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제주 경찰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있어야 될 저는 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제가 경무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경찰 행사를 또 이렇게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폴밴드 행사랑 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 동료분들도 이제 폴밴드 멤버분들이랑 이제 마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실 직원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우리보다는 폴밴드가 더 가족 같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친친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일로서가 아니라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같이 다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딱 지금처럼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우리 멤버들끼리는 지금처럼만 하고 공무원 음악 대전 대상을 향해서 네, 부회장으로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활동 기간이 오래진 않았지만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애착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제가 퇴직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컬과 음악 감독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후기에 보컬을 또 만들고. 계속해서 이 밴드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고요. 우리 밴드 단원분들한테는 제가 물론 계급도 낮고 음악감독이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긴 하지만 잘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진짜 쭉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는 폴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